21일 MBC TV 첫 방송 국민 남편 제작 발표회 MBC 제공 서울 는 연합뉴스. 이도연 기자는 연예계의 대표 남편들이 자신들의 로망을 실현하기 위해 뭉친다. MBC TV 새 예능 프로그램 국민 남편에서 차인표, 안정환, 김용, 만, 권오중 등이 대한민국 남편들이 공감할 만한 일탈을 함께한다. 이들은 방송을 통해 조금은 어색한 혼자 놀기에 나선다. 차인표는 힙합, 안정환은 기타 연주 등 새로운 도전도 시도한다. 1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제작 발표회에서 차인표는 젊은 친구들과 소통의 장을 만들고 싶다. 그 첫 번째 도전이 힙합을 배우는 것이다. 며 젊은이들의 문화를 배우면서 소통할 기회를 찾고자 했다. 고 말했다. 차인표, MBC 제공. 그는 이어 힙합은 우리의 장기 프로젝트로 멤버들과 함께 랩을 열심히 배우고 싶다. 며 직접 랩을 선보이기도 했다. 차인표는 함께 일탈을 시도하는 멤버들과의 호흡에 대해서는 아직 친해지지 않아서 단체 카톡방을 만들었다. 며 그런데 저랑 권오중 씨만 말을 한다. 고 덧붙였다. 안정환은 국민 남편이 굉장히 피곤한 프로그램이며 민표현과 용만이 형이 저를 괴롭힌다. 그래서 후회하고 있다. 며 뭔가 하나 결정할 때도 위에서 다툼이 많다. 그래서 촬영 시간도 길어진다. 곧 너스레를 떨었다. 그는 오중이 형님은 계속 19금으로 가려고 하고 인표 형님은 랩하고 용만이 형은 떠든다. 며 저희가 그동안 못해봤던 게 많아서 상의하면서 하는데 아직은 합이 안 맞는다. 고 웃었다. 공복자들 후속으로 오는 21일 저녁 6시 35분 첫 방송. 안정환, MBC 제공, MBC TV 새 예능 프로그램 국민 남편 제작 발표회 https://youtob.com/whpqnw1mkc.dyle@yena.co.kr 2018년 10월 19일 16시 34분 송구.